어쩐지 1월 22일, 예. 내일이 이제 음력으로 동지 섣달이죠? 이제 성탄, 저기, 설날 맞이하기 전, 이제 연휴 전날인데, 내일부터는 이제 연휴가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여러분 숙제를 해드릴 거예요, 숙제. 어려운 숙제는 아니에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실 건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있으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좀 촬영해 보시고, 식물들이 있으면 화분이나 꽃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찍으셔가지고, 우리 그 단톡방 있잖아요, 단톡방. 거기다 좀 올려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서로 좀 구경 좀 하게. 가족들 중에, 뭐, 가족들, 사람들은 찍지 마시고, 사람들은 찍지 마시고, 초상권이 있으니까는, 아니면, 뭐, 이제, 우리 차례 지내잖아요. 차례 지내면, 차례상을 찍는 건 상관이 없어. 차례상에는 초상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는 이번에 뭐, 전을 부쳤다. 그럼 전을 뭐, 조치는 장면을 찍어도 되겠지.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강아지나 고양이 아니면 화분, 식물 같은 거 찍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집에 걸려있는 좋은 그림들이 있으면 그림들 찍으셔도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를 공언할 거고요. 그 전에 스마트폰에다가 프로그램 하나 설치할 거예요.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프로그램 하나 설치할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 아, USB 메모리 다 꽂아놨지, 컴퓨터에다가. 꽂을 데가 없네.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플레이스토어라고 있죠? 플레이스토어에 가셔가지고 키네마스터라 검색하시면 뜰 거예요. 키네마스터. 그거를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하는 데는 무료입니다. 무료. 키네마스터라는 앱을 설치할 건데요. 한번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플레이스토어. 자, 한번 검색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키네마스터라고 있어, 키네마스터. 요렇게 생긴 거 있어요? K라고 돼 있는 거, K? 걔를 설치하시면 돼요. 플레이스토어라는 데 들어가셔서, 키네마스터를 검색하시면, 요렇게 돼 있는 거, 요렇게. 키네마스터. 모르시면 말씀하세요. 끝난 건가요? 그 이제 설치 다 됐으면 이제 닫아놓으시면 알아서 설치가 되니까 그대로 두시면 돼요. 제 스마트폰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스마트폰을 컴퓨터 연결을 안 해놨더니 여러 화면하고 제 화면이 달라서 헷갈리실 것 같아. 제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키네마스터는요. 여러분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여기다가 키라고 쓰면 키. 네,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으면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되고, 열기라고 돼 있는 분은 설치가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설치라고 돼 있는 거는 설치가 안 되니까 설치하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설치를 하고 나면은 걔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키네마스터라서 K라고 돼 있고 동글뱅이가 이렇게 돼 있고 점이 똥똥똥 찍혀 있는 이게 키네마스터예요. 이거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설명드릴 거니까 얘를 먼저 설치해 놓으시면 돼.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그렇죠? 키네마스터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책에도 보면은 뭐 멸치라는 것도 설치하라고 돼 있고 불우라는 것도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멸치는 뭐냐면 그 우리 국물 내는 멸치 그 멸치 이름이 똑같은 건데 이것도 동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국물 요리 낼때 멸치도 넣고 뭐 디포리도 넣고 뭐 다시마도 국물 내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중에는 이름은 달라도 역할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개다 배울 필요 없이 하나만 잘 배워두시면 되거든.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설명드릴 거니까 잘 보시고 교재대로 따라서 할 테니까 보시면 돼요.
우리 교재 좀 볼게요. 제가 저번에 인쇄물 나눠드린 건 버리지 마시고 반 접어서 책에다 꽂아놓으시면 되고 교재 44쪽에 보면 키네마스터라는 앱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앱이 뭐예요? 앱. 여기 앱이란 말이 나오는데 앱이라는 게 뭔지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앱. 앱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써요. 앱. 앱 이렇게. 근데 이게 예전에는 또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 어플이란 말로 썼어. 어플. 어플이란 말 들어보셨죠? 원래는 이렇게 써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에 원래 줄임말이에요. 응용 프로그램. 우리 스마트폰에서 전화, 이제 핸드폰을 전원을 키면 작동이 되잖아요. 전화 걸고 문자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카카오톡 전화 걸고 문자 보내고 받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지하철 노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앱이라 그래요. 제가 지금 우리 인터넷 하는 거잖아요. 인터넷 이거 이런 것도 다 앱이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를 연결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앱이야. 그리고 메모하는 건 메모장이거든. 이것도 앱이라 그래요. 다 앱. 근데 과거에는 컴퓨터에서는 앱이라는 말을 안 하고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했다가 윈도우 7, 윈도우 8 넘어가면서 컴퓨터에서도 앱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는 초보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앱은 스마트폰에서 쓰는 용어가 아닌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 본래 프로그램을 다 앱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다 앱. 카카오톡도 앱이고, 밴드 하는 것도 앱이고, 네이버도 앱이고, 다 앱이야.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 몸에서 오장육부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기능이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익혀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제 남대문시장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남대문시장에서 물건을 사갖고 왔단 말이야. 그럼 남대문시장 가는 길을 배웠잖아. 버스 타는 법은 배웠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앱이 되는 거예요. 배우는 거, 학습하는 걸 다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수업할 때 유튜버라고 하는 걸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유튜버를 하려면 되게 복잡해져요. 유튜브를 하려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유튜브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걸 배우다 보면 여러분 유튜브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를 이제 배우시게 계속 하실 텐데 그러면 어떤 동영상을 내가 촬영하고 작업하는 게 좋겠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 여러분도 음식 좋아하시는 게 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채소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육류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그중에 닭고기만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다 좋아하시는 분이 다 다른 것처럼 동영상에도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세요? 유튜브 잘 안 보세요? 드라마도 보시잖아. 드라마. 드라마는 다 보는 건 아니잖아.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장르가 있죠. 사극.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있고 약간 코미디한 거 좋아하는 사람 있고 로맨틱한 거 좋아하는 분 있고 전 영화를 보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전쟁물 같은 거 지금 이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안정근 의사 그 영화 나온 거 있잖아요. 영웅. 그거 보고 싶어. 그 소설 읽었거든요. 이등박문을 이제 죽이러 가기 위해서 아내하고 이별하고 안중근이 이제 하얼빈까지 가는 장면이 나와서 이제 쭉 그거를 소설로 읽었는데 최근에 또 드라마를 또 한동안 봤어요.
그 미스터 선샤인 그 노비로 살다가 부모가 죽게 되니까 이제 어미가 그 자기 이제 주인의 그 놀이개를 떼어서 주면서 네 몸값이니까 살아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우연찮은 게 미국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해병대 군인이 돼가지고 한국에 있는 공사관 대리로 왔단 말이야. 결국에는 이제 국내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다시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죽게 돼요. 그 이병헌 씨가 드라마 상에서. 근데 그런 드라마 보면 참 전 그 드라마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나라가 힘 없을 때, 어?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거기 대사들도 너무 좋아서 대사들도 몇 마디는 기억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 드라마 참 재밌어 하거든요. 저는요 연인들 나와서 막 이렇게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동영상도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소재를 찾아야 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아이 꼬마 손주가 있는데 이 손주가 지금 옹알이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 옹알이 하는 것부터 촬영해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를 촬영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애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입학 선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릴 적에 자기 모습을 촬영한 거를 영상으로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걸 생각해보는 거고, 외국의 어떤 아빠는요 매일매일 자기 딸을 그 갓난아기 애기 진짜 그 휘덩이 애기를 품에 안고 찍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얘가 나름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이 될 때까지 찍은 거야. 처음에 안고 찍다가 이제 옆에 나란히 찍었는데 매일매일 찍었잖아. 그렇게 10년을 찍은 거야. 10년을 찍었는데 그 10년 동안 찍은 사진이 3,600장이 됐잖아.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었더니 애기가 이제 소년이 됐잖아. 이렇게 10살이 되는 모습이 쭉 바뀌잖아. 매일매일 바뀌잖아. 그렇죠. 그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감격에 아주 그냥 감격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최근에 봤던 사진 중에서 감동받았던 사진이 뭐가 있냐면 아빠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집가기 전까지 사진을 찍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만들어서 앨범을 만들어서 이제 시중에 내놓은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 사진을 하셔가지고 어릴 적에 사진 많이 찍었거든.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제 코 찔찔거리면서 우는 장면도 찍혔는지 그게 찍혀 있더라고. 어릴 적 사진 보니까. 논산훈련소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무슨 봉투를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 저게 뭐, 너 이게 뭔지 아냐? 그랬지. 전 모르죠. 어릴 적이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제가 놀다가 바지에다 응가를 했대. 유치원 다니기 전이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옷을 갈아입혀 놓고 버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봉투에 담아놓은 거야. 그거를 이제 제가 들고 찍은 거지. 한동안 그걸 놀리시더라고. 저한테 추억이죠. 그렇죠. 그런 사진들이 추억이지. 이제 그런 사진들, 자녀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찍어서, 하나 제가 제목을 안 읽고 있는데, 여기 있네, 여기. 윤민의 집이라고 하는 거거든, 윤민의 집. 윤민의 집. 이 윤미 아빠가 윤미 태어나서 시집 가던 날까지 찍으신 거야. 이 윤미 아버지가 전문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에요. 대학 부총장까지 하셨던. 윤미는 지금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더라고. 저랑 동갑내기예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사가지고 많이 읽어봤어요. 한번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하셨던 거를 이제 누가 인터뷰했던 장면이 나와가지고 그걸 봤거든요. 전문가 교수님이 찍으신 사진인데 이 교수님은 사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닌데 아빠가 아기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집에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기 낳고 그때부터 이제 시집 가기 전날까지 찍었던 사진들을 여기서 담아놓은 거야. 감동이지 뭐. 저희 집에도 다 이런 사진들이야, 다 이런 사진들. 근데 우리는 사진으로 남기지 말고 뭐로 하자? 동영상으로 하자, 이게 동영상으로. 일상, 일상. 그러니까 브이로그를 일상이라 그래, 일상. 일상. 그러니까 누구를 찍을 거냐, 이거지, 누구. 타켓을 누굴 거냐, 이거지. 손주들을 찍을 거냐? 아니면 반려동물들이 있으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거야.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아지를 키웠는데 집에서 오래 키웠나 봐.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 사람 나이로 따지면 뭐 한 90년을 살았다는 얘기를 얼추 들은 것 같아요. 오랫동안 살았나 봐, 그 집에서. 근데 어느 날 음식도 잘 안 먹고 몇날 며칠 이렇게 끙끙 앓다가 오늘 음식을 먹더라는 거야. 그리고 주인을 보더니 꺽꺽대고 울더래. 그랬더니 주인 품에 이제 파고들더라 이거지. 그들이 그냥 그렇게 품에 안겨가지고 세상을 이제 떠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주인 입장에서는 슬펐겠지만 그 얘기를 듣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섬기던 주인이잖아. 동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자기 가족을 찾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깨끗한 이제 천에다가 싸가지고 병원에다 보냈대요. 그걸 집에서는 어떻게 화장을 못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서 보내가지고 뭐 장례식을 치러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반려동물을 할 건지 아니면 반려식물도 요즘 반려식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식물을 키우는 거야.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줄기가 맺혀지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담는다 그러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전 기억에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경기도 일동에 살았거든요. 호천에 살았는데 그 산자락에 있던 해바라기를 캐가지고 집 앞 마당에다 심었어요. 키 작은 해바라기를 키웠는데 오늘 보니까 엄청 키가 컸더라고. 저보다 엄청 커진 거야. 그래서 물을 주고 이렇게 키웠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위에가 풀어져 나간 거야. 누가 따간 건가 봐. 그건 본 사람이 없으니 모르지. 막 속상하더라고. 아마 울었겠지. 어릴 적이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지. 여행지. 여행지 많이. 여행지를 매번 가진, 똑같은 데를 가지는 않겠지만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촬영한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런 거를. 자, 우리 책에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책 몇 페이지로 가냐면, 51쪽 한번 보세요. 51쪽. 내가 좋아하는 소재를 찾아보자는 거지. 유튜브를 하든 뭐를 하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동영상을 촬영하든 사진을 촬영하든 음식을 먹든 여행을 다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바다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내가가 좋더라고. 시냇가, 계곡 같은데. 근데 한번 동해안으로 얼떨결에 동해안을 갔다가 새끼들까지 생개치고 혼자 놀고 있더라고,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그 파도 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바다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데 안 가버릇해서 마치 바다를 싫어하는 것처럼 생각했구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바닷가를 허건날 가는 건 어렵고, 어떻게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바닷가를 가서 놀다가 온 건데, 소재를 뭐를 정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할 때는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이에 수첩 같은 데다가 써봐야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 이번에 손주가 태어난대. 다음 달에 이제 출산을 한대. 아이가 태어난대.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지.
애기 태어나면 한번 가보잖아요. 그렇죠. 어른들 입장에서. 그럼 가서 간호사가 이제 애기를 안아서 이렇게 누구네 집 애기입니다 하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도 찍고 아니면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 이제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환영의 의미로 이제 안아보기도 하고 이제 사진도 찍어보기 동영상을 촬영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옹알이를 하거나 기어다니고 3,000번을 넘어져야 일어난대요. 아기가 일어나서 걷기 위해서 3,000번을 넘어진대네요. 세보진 않았는데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아기들이 무릎이 많이 상하지. 우리 어른들이 3,000번 넘어지면 뼈마디가 골골대어갖고 이제 힘들겠지만 아기들은 그렇게 연습을 해갖고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면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뛰어서 걸음마를 걷는 장면을 촬영하면 얼마나 감격이야? 아이가 어느 날 이제 뛰기 시작하더라 이거야. 뛰기 시작하더라 이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막 나를 찾으면서 뛰어오더라 이거지. 그런 장면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100일 잔치라든지 돌 됐다 쓸 때, 그 다음에 유치원 가는 날, 학교 가는 날. 그런 걸 한번 수첩에서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 제 위로 이제 형님이 계시니까, 형이 먼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이제 손녀딸이 태어나, 손녀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돼서 결혼해서 또 딸을 낳거든.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증손녀가 태어난 건데, 오늘 가보니까 사진이 여기저기 붙어 있더라고, 방에. 지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아기 때 사진이.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임진각을 갔었어요. 아버지가 이북 사람이시라서 이제 임진각을 가가지고 갔는데, 임진각 가면 거기 절하는 데가 있어. 그 절하고 나면 돈을 받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돈벌이를 하는 건가 봐. 뭐, 울고불고 하잖아요. 실향민들이. 북쪽을 향해서 이제 뭐 절하고 울고불고 차도 막히게 맥히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야, 내년부터는 가지 말자. 우리 오지 말자. 그러시더라고. 섭섭하실 때 괜찮겠어 했더니, 야, 손주도 태어났는데 이제 손주들 보고 보면서 지내면 되지 뭐가 섭섭하겠냐. 근데 그 두 번 다시 안 가시더라고, 임진각을. 그게 벌써 한 35년 됐네. 그때가 그렇게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사진을 좀 많이 찍으셨으니까 사진을 위주로 많이 남기셨는데, 캠코더나 이런 게 이제 귀했던 시절이니까 동영상 촬영이 어려웠겠죠? 지금 같았으면, 임진각 갔을 때 아버지 모시고 하면서 이제 동영상을 찍었겠지. 철마는 달리고 싶다, 뭐 이런 거 있고, 철조망 쳐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장면을 찍었을 수도 있었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어떤 소재가 좋을지, 나쁜 소재는 없어요. 저는 집에서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아들만 있다 보니까 딸이 없어서, 그러니까 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제가 딸 역할을 했어요. 음식 만들고 음식 배우는 걸 제가 했었는데, 장 담그는 걸 못 배우고 결혼을 했거든. 장 담그는 거 꼭 배우고 싶어. 나이가 더 들더라도 장을 담그는 걸 배우고 싶어. 그러니까 장을 담그질 않으니까 시판되는 걸 사 먹어야 되잖아. 뭐 쿠팡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아니면 재래시장에 가서 된장, 고추장 파는 거를 사 먹어야 되는데 입맛이 안 맞지. 그렇다고 저희 어머님이 뭐 장을 잘 담그시는 명인은 아니지만 장을 담그고 싶더라고. 그 장 담그는 걸 배운다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또 촬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어느 드라마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가 이제 그 뭐 귀중품을 하나 사니까 이제 그거를 담을 보물 함 이런 거, 이걸 만들어 주려고 나무를 깎아 가지고 이제 그 장면을, 그거를 다듬어서 이제 선물을 하더라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조선 시대에서는 딸이 태어나면 뭐 오동나무를 심는 데매 뭐 나무를 심어서 그 딸아이가 이제 혼기가 달 때 되면 나무가 커지니까 그거를 나무를 베서 장을 만들어준대네. 왠지 시깔 미천으로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허기가 본인이 하는 건 아니겠지. 대감집에서 심으면 이제 하인들 시켜갖고 뭐 장을 만들어 오든지 하겠지만은, 얼마나 생각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콩나물을 키워본 적도 있어요. 시루에다가 콩나물을. 어릴 적에 그걸 키워봤는데, 이걸 동영상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 예전에 그 방송에서 그런 거 있었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뭐 하는 소리. 이 소리는 뭐 어느 지역의 무서운 뭐 하는 소리입니다. 뭐 이런 거.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소리만 녹음했잖아. 동영상을 담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라디오 방송국에서 그걸 만드는 바람에 소리만 담았어, 소리만. 상여 지나가는 소리, 그 다음에 뭐, 떡 맺히는 소리, 이런 소리만 담았지, 동영상이 안 나가는 게니까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그 생각을 못 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 그런 것도 한번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성경책 있잖아. 성경책을 필사하는 거. 제가 예전에, 지금은 다른 교회, 이사를 가는 바는 다른 교회를 다니지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성경을 첫 장부터 끝장까지 똑같이 썼었어요. 여러 사람이, 수천 명이 모여서 나눠서 썼었어. 그래서, 실체가 다 다르지만, 그거를 모아서 성경을 만들었어요. 엄청 크죠, 대신에. 두껍고 크지. 일반 종이가 아니니까. 그 한 권이 이제 본가에 가 있거든요. 그때 구매했던 성경책이. 근데 혼자서 그걸 다 하려면 어렵겠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란 말이야. 여러 사람이 협력하니까 쉽지만. 아니면 뭐, 명심보감을 필사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를 동영상으로 담아도 좋을 것 같고. 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의미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이거를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나 일반 성인들하고 수업할 때는 흥미 위주, 흥미 위주, 재미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 나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흥미 위주로 하기에는 좀 그래. 자녀들한테 물려줄 유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53쪽 아니 정정 53쪽 맞네. 거기 보면 그 인형놀이 같은 거 있어. 인형놀이 집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인형놀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인형을 사가지고 옷 입히고 막 머리 빗겨주고 하는 장면을,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걸 촬영해도 되고요. 저 어릴 적에 인형놀이 했거든. 종이에다가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인형에다 인형 그려가지고 옷 입혀주는 거 있었죠. 전 그림 솜씨가 영 빵점이야. 근데 저 형이 진짜 그림을 잘 그려요. 예쁘게. 색칠도 잘 하거든. 그러면 이제 형 보고 이제 인형 그 옷을 그려달라 그러면 드레스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원피스, 투피스 이렇게 만들어주면, 밖에 나가면 다른 여자애들, 남자애들하고 인형놀이 안 하고 여자애들, 동네 여자애들하고 인형놀이 하면 인기 최고였었어. 서로 다 자기 달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림을 잘 그렸으면 척척 나눠줬겠지. 또 그리면 되니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종이 접는 거 잘 하시는 분들 있단 말이야. 종이 접는 거. 이런 거. 이런 걸 해갖고 종이 접는 방법을 촬영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장면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55쪽 한번 가보세요. 55쪽. 뭐라고 써있나. 영상 콘텐츠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했는데,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많은 게, 지금도 예전에도 그렇지만 먹방. 먹는 방송들 많이 하는데요. 많이 먹는 게 인기였다가 요즘은 그게 아니라 소식좌. 김밥 한 줄을 사가지고 하루 종일 먹는데 저녁에 남긴대. 아침에는 못 먹고 점심 때 이제 촬영하러 나와서, 연예인들이 방송국에 나와서 촬영하기 전에 김밥 한 줄을 사가지고 두 개를 먹는데, 두 개. 세 개 먹으면 배부르 되나? 그리고 이제 그걸 싸들고 다니다가 이제 집에 가서 한 두어 개 먹고 나면 또 몇 개 남잖아요. 그렇죠. 버린다는 거야.
근데 할머니 어떤 한 분이 먹방을 해요. 유튜브에서.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 할머니가, 연세 드신 할머니가 짜장면 10그릇씩 먹으면 위험하잖아. 안 되잖아. 그게 아니라, 그런 걸 드시는 게 아니라, 그 문방구에서 파는 옛날 그 불량식품 같은 거 있잖아. 쫀득이 같은 거. 이런 걸 드셔보시는 거야. 그리고 달고나.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짜장면을 드시더라도 허겁지겁 빨리 드시는 게 아니라 음미하면서 드시는 거. 이런 거. 고급스럽게 드시는 거. 어느 집은요? 시골에 있는 한 가족인데 아버지, 엄마, 아이, 딸내미들 둘이서 네 명이서 동그란 밥상에 모여서 밥을 막 비벼가지고 네 명이 나눠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집 아버지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 드실 거 딱 드시고 나면 나가. 그럼 이제 엄마하고 딸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맛있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인기가 많아. 생각해보세요. 짜장면 혼자서 열 그릇 먹고 햄버거 막 20개씩 먹는 게 뭐가 재미있겠어? 그 둥그런 밥상 있잖아. 오븐 같은 거 거기다 펴가지고 이제 식사하시는 장면들 영상으로 만드는 게 있더라고.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언니하고 여동생이 밤마다 도망가. 집을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남대문시장 가서 뭐 사갖고 오는 거. 엄마 몰래. 문 열리면 책 갖고 문 열면 누구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모르게 나가서 물건 사가지고 들어와서 모르게 또 들어와야 되잖아. 도둑놈 마냥. 그렇지. 그런 거. 그런 일상적인 걸 브이로그라 그래요. 브이로그. 일상, 일상. 그러니까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시골 생활을 안 하려고 하잖아. 농사 짓는 거 싫어하는데 서울의 도심에서 생활하던 이제 아가씨가 처녀 농부가 된 거야. 농군이 돼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벼농사 짓고 밭매고 이런 거. 트랙터 운전해 가면서 농사 짓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되게 싫어하지. 예쁘게 입고 옷 입고 나가 출근해갖고 근무하고 돌아오는 걸 좋아할 텐데 아침 되면 그냥 몸패 바지 다 똑같이 입고 나가서 밖에서 삽질하고 곡괭이질 하니까 싫어하지. 손 다 부러뜨고 하니까 고운 딸내미 손이 다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런데 그 집 농산물들은 인기가 많아. 인터넷상에서 엄청 잘 팔린대요. 제목이 천연농부야. 근데 되게 이뻐. 근데 이 사람이 또 방송에도 출연하잖아. 그러면 인기가 아주 그냥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거야. 음식이, 그, 뭐. 그리고 저런 거 있어. 그 벼농사 짓는 집 중에서 청각들이 벼농사를 짓는데 우렁이 농법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촬영해라 나가는 거야. 둘이 이제 형제니까 벼농사를 짓는데 이제 우렁이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잘 있는지 이걸 보고 한 사람은 한 형제는 그걸 다 촬영을 해. 그래서 이제 추수하고 수확하고 이제 탈곡하고 이제 쌀을 이제 생산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인터넷상에서 아주 대박을 쳐가지고 없어서도 못 판대, 없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일상이 아니고 자기 직업이지. 직업 홍보한 거지. 뜨개질 잘 하시는 분들은요, 뜨개질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떤 엄마는 이제 아기 갖고 나서 태교 일환으로 뜨개질을 한 거야. 근데 뜨개질을 원래 잘 했었나 봐. 그래서 이제 뜨개질하는 장면들을 이제 사진 찍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상에 올려놨는데 작품이 나올 거 아니야, 이제. 팔아라. 아니다, 우리 애기들 태어나면 입힐 거다. 근데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다 입힐 거냐. 다 입힐 거다. 그러지 말고 팔아라. 안 판다, 못 판다. 이제 애기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입혀가지고 또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니까 인기가 많잖아. 언젠가 저거 작아서 못 입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갖고 있을 거다. 아니다, 팔아라. 그러니까는 그럼 우리한테 좀 가르쳐다오. 공방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를 가르쳐다오. 우리가 수강료 내고 배울 테니까. 그래서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그렇게 해서 공방을 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작품들을 또 팔기도 하고 매달 몇백만 원씩 수익을 얻는데요. 이런 집도 있고 돈 벌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우연찮은 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집은 이제 아빠가 이제 그 육아일기를 쓴 거야. 육아일기를.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육아일기를 쓰는데 그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남양 분유 이런 데에서 광고를 실어달라고 이유식 광고 이런 거 분유 광고를 실어달라고 해서 매달 뭐 많은 돈을 번대요 또. 예전에 이걸 상상을 못했어. 근데 지금은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인터넷이 초고속 인터넷이 됐잖아요. 초고속 인터넷. 옛날에 말 한마디 뭐 그 말 한마디가 무슨 뭐 천리길을 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리 간단 말이야. 그렇죠?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되고 인터넷 속도가 초고속 인터넷으로 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거를 인터넷에 올려놓으면은 그거를 보고 서로 좋다 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방송국들이 뉴스 기사거리 같은 거고 이태원 그 사고 난 저는 이제 사고 영상을 보지는 않았고 보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그걸 누가 알고 방송국 기자가 가서 촬영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촬영한 게 있으면 그거를 방송으로 보내는 거야. 그런 식 기사로 채택되면 돈을 또 많이 받아요. 방송 공짜로 하지는 않거든. 돈을 다 보상을 해주지.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었는데 우리 스마트폰 항상 들고 다니니까 언제 어디라도 어디서라도 촬영이 가능하니까 그런 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5페이지 밑에 튜토리얼이라고 써있죠. 튜토리얼. 이거 튜토리얼이라고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설명하는 거야. 설명. 제가 강의하잖아요. 이렇게 컴퓨터로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계란을 가지고 맛있게 먹는 방법. 옛날에 계란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게 먹었을까? 날계란 깨먹는 거 아니면 계란찜 해먹는 거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 계란찜은 가마솥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엄마가 해주면 그게 제일 맛있었어. 뭐 뚝배기? 요즘은 뭐 식당에 가면 뭐 뚝배기로 해갖고 해줄 것도 있는데 근데 그 식당에서 나오는 그 뚝배기로 나온 계란찜 보면 막 산처럼 막 불고 올라오는데 보슬보슬 맛있더라고. 집에선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거를. 음식 만드는 거, 음식. 쿠킹한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많고요. 굉장히 많은 이런 영상들이 나와요. 저는 주로 이제 뭐 컴퓨터 관련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주로 이런 거를 많이 영상을 만드는 거죠. 지금도 제가 이런 수업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근데 이게 짧아야 돼. 근데 우리 2시간 수업하는 걸 제가 영상을 만드니까 영상 시간이 길어져요. 1시간 반은 된단 말이에요. 1시간 반 동안 들으려면 지겹다 그러지. 우리 아이들이 그래. 아빠 영상은 도움이 되는 거 분명히 맞는데 지루해서 안 볼 거다라는 얘기죠. 전문가들한테 의뢰했어요. 제 영상을 좀 의뢰를 해봤어. 그랬더니 결론이 하나야. 딱. 너무 지루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죠. 제 강의는 배추를 심고 물을 심어서 수확해서 그거를 절여가지고 김장을 해서 김장통에다 항아리에다 담는 것까지를 다 보여주는 영상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과정을 잘라라 이거야. 배추를 사서 와서 반을 갈라서 소금을 뿌려서 절구는 것까지 하나 영상. 그거를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양념 물을 채를 썰어서 양념을 해서 속을 넣는 장면 하나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든 거를 김치통에다가 담는 거, 항아리 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구덩이 파서 항아리 묻는 거, 따로따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전 수업상 그렇게는 못 만드니까, 근데 제가 봤던 감동스러웠던 영상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시골에 사는 처자인데, 옥수수 뻥튀기 하는 거 알죠? 뻥이요 해갖고 튀기는 거, 그거를 동네 할머니들한테 나눠서 같이 먹는 장면이 나와. 옥수수 이제 뻥튀기 한 거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옥수수 씨를 뿌려서 옥수수를 수확을 해. 그럼 수확되면 옥수수를 다 뜯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씨앗을 다 따가지고, 채반에다 해가지고, 소쿠리에다가 말려. 그 장날에 가서 그거를 이제 뻥튀기 할아버지한테 가져가서 이제 그 뻥이하고 튀길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 안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옥수수만 가지고, 팝콘을 튀기거나 아니면 뭐 뻥튀기를 하는 거는 별로 안 어려운 건 아닌데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물을 주고 키워가지고 옥수수가 자라서 수확하는 장면까지 다 영상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러면 최소 3, 4개월은 촬영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옥수수 씨를 뿌렸더니 그 다음날 열매가 열리는 건 아닐 테니까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그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 영상은 대부분 자기가 그렇게 만든, 다 하는 거야.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하고, 걷어서 뭐를 하고 하는 영상들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영상이 다 사라졌어. 본인이 다 삭제를 했나 봐. 이유는 모르겠어.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 아쉽더라고. 자, 이건 뭘까요? 제품 리뷰는 뭘까? 제품 리뷰? 제품 리뷰는 설명이에요, 설명. 이건 뭐냐면 제품에 대한 설명. 언박싱은 뭐냐면 개봉. 상품을 개봉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손목 시계를 차고 왔는데 이거 어제 받았어요. 어제. 여러분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서울시에다 신청하면 돼. 애들은 못해. 나이가 좀 있어야 돼. 40대에서 뭐 이렇게 해갖고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이게 시계야, 시계. 시계인데, 이렇게 누르면, 오늘 몇 걸음 걸었는지, 운동 정보가 떠, 여기에. 제가 이제 5,219 걸음 걸었대. 핸드폰은 주머니에 놓고 다닐 수도 있고, 두고 다닐 수도 있는데, 이건 손목 시계는 계속 차고 있잖아요. 화장실 가서 걸어 다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몇 걸음 걸었는지 여기 나오는 거야. 이거 서울시에서 이거를 행사를 해가지고 이 제품을 보낸 거야. 그래서 어제 이거를 박스를 이제 언박싱을 안 하고, 언박싱은 안 하고 이제 칼로 이제 뜯기만 하고 사진만 찍었어요. 이거를. 근데 사용법이 어려워. 설명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오늘 좀 집에 가서 설명서를 좀 요청하려고 그래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있나 봐. 근데 그거를 뭐 이 핸드폰하고 연동을 하라고 하는데 설명서에 아무것도 없어 있고 대신에 이건 있어요. 여기서 문자가 오거나 전자편이 오면 손목이 흔들려, 진동이. 그거는 제가 설정해놨어요. 그래서 뭐가 오면 드르르 흔들리거든 여기에. 그 핸드폰을 열어보는 거지.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건데 이런 거를 상품이 오면 개봉을 할 거 아닙니까? 박스를 열어서 그 장면을 촬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전자레인지를 새로 샀다. 그러면 오늘 전자레인지가 새로 왔습니다 하고 박스를 개봉을 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그걸 어떻게 설치하는 거.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같은 거를 상품을 개봉을 하고 리뷰를 같이 한다. 이거 주로 같이 연동을 해요. 먼저 언박싱이 들어가고 나서 리뷰가 들어가거든. 근데 이거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 이걸 잘하는 사람한테는요, 상품을 공짜로 보내줘요, 회사에서. 가전회사에서.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서.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어. 저는 제품에 대한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를 가지고 강의하는 거잖아. 키넷마스터도 제 돈 주고 샀단 말이야. 예전에 이게 뭐 16,000원인가 얼마래, 1년에. 근데 이게 10몇만 원 올라가는 바람에 안 사 그랬거든.
어떤 집은요? 텔레비전 뭐 몇백만 원짜리도 공짜로 보내주는 거예요. 써보고 좋은지 나쁜지 설명해 달라는 거지. 근데 주로 이제 거기 회사에서 뭐라냐면 좀 좋게 얘기해 달라고 하나 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회사에서는 좀 좋은 방향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지만 제가 써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겠다, 마음에 안 든다고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의 설명을, 리뷰를 보고 우리는 물건을 사거든. 핸드폰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종류 되게 많은데 핸드폰의 종류를 보면 다 좋다고 하지 어느 거 불편하다 이야기 안 하거든. 근데 핸드폰 리뷰하는 사람들 설명을 들어보면 모델을 종류별로 갖다 놓고 비교 설명을 해. 얘는 비싸고 얘는 저렴하고 얘는 공짜인데 비싼 만큼 성능이 좋지만 싸구려라도 성능이 좋은 게 있다. 굳이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있느냐. 얘는 공짜인데 공짜인다 하다 보니까 성능이 별로 없다. 이건 쓰지 마시고 내가 가진 재산이 한 푼도 없다 그러면 공짜를 쓰지만 좀 여유가 있다면 중간치를 사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제 그런 걸 보고 물건을 사거든.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리뷰라 그래, 리뷰. 제품에 대한 설명. 제가 오늘 이 시계를 이거를 리뷰를 하려 그래도 제 스스로는 모르잖아. 설명을 이 기능을 다 모르니까는 하고 나면 좀 써보려고 그래요. 이 공짜로 받았는데 한 3개월인가 쓰고 반납해야 돼. 서울시에다. 평생 갖는 게 아니거든. 평생 가지라 그래도 귀찮아. 어쩔 때는. 이게 양치하거나 세수할 때는 차고 해도 되는데 샤워를 할 때는 풀르고 하래. 그럼 귀찮지. 수영할 때도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고 방수 기능은 되어 있지만 생활 방수란 얘기지. 뭐 소나기 내릴 때 쓰는 거 안 되고 가랑비 이슬비 내릴 때는 괜찮아도 성능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걸 우리는 제품 리뷰라 그래, 리뷰. 오디오 콘텐츠는 뭐예요? 오디오 콘텐츠 소리. 콘텐츠라는 말은 오디오를 전달할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하면 잠이 잘 올까요? 막 짜증스러울 때 있잖아요. 짜증스러울 때 어떤 소리를 들으면 음악 같은 걸 들으면 차분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MC 스퀘어라는 그 제품이 있습니다. MC 스퀘어. 그 제품을 제가 갖고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오거나 그러면 그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자면, 누워있으면 잠이 저절로 와.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제가 그래요. 수학 문제를 막 풀다가 갑자기 영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영어 공부하다가 수학 문제가 생각이 나고 잠 생각이 막 들면 어떻게 돼? 공부를 못하는 거야. 엉덩이가 가벼우니까 들쌍날쌍하면 공부를 못하거든. 근데 그거를 잘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거든. 근데 그 시냇물 소리 같은 거나 빗소리 같은 거 들으면 어떨 때 차분해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걸 우리는 백색소음이라고 그래. 백색소음. 백색소음. ASMR. 백색소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컴퓨터에서는 이런 말을 써요. ASMR. 빗소리라든지 아니면 바람소리라든지. 그게 뭐가 있을까 또? 시냇물 소리 같은 거. 근데 이런 소리 같은 거를 우리가 녹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시냇물 소리나 이런 거를, 시냇물 소리를 녹음할 때 물속에다 담글 수는 없잖아, 마이크를. 바람 많이 부는 곳에 가서 마이크 갖다 대면요. 바람 소리가 우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안 들려요. 막 되게 시끄럽게 들어오거든. 그래서 마이크가 특수 마이크를 써야 돼. 우리는 어려워, 그런 게.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요런 생각도 든다라는 얘기죠. 근데 책 읽어주는, 여기 책에는 책 읽어주는 남자라고 돼 있는데, 책 읽어주는, 뭐, 그런 거 있죠. 옛날 우리, 옛날 옛날에 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해서 책 읽어주는 할머니,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합니다. 책 읽어주는 할머니.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용을 대신 대주고 할머니를 초청해서 옛날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손자들, 손녀들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 얘기 해주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계셨는데 뵌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부모님 말씀으로는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저희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일찍 돌아가셨는지 몰라도 직접 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진으로조차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이북에서 이제 6.25 때 이제 혼자 내려오셨는데 탈출하다가 잽혀가지고 다시 또 잽혀 들어가고 할아버지랑 아버지 같이 탈출하다가 몇 번 탈출하다가 결국에 이제 아버지만 탈출하고 나오셨다가 다시 이제 북쪽으로 이제 전쟁 때문에 전투 때문에 갔다가 이제 인민 재판하는 모습을 직접 보셨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한날 돌아가셨거든. 재산 날이 같아요. 두 분 재산 날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시겠지. 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사진조차 못 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옛날 드라마 보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제 아이들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옛날 얘기 들려주는 게 있거든. 장홍련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낭독하는 거 공부하러 다니거든, 낭독.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그런 건 없어. 책 읽어주는 할머니는 있어도.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읽거나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더 깔끔하게 좋게 강의, 말을 하는 걸 배우려고 제가 낭독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책 읽어주는 거. 이걸 해도 참 좋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은 책을 못 보니까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요즘 컴퓨터는요, 뭐냐면 이 글자를 말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컴퓨터 안에. 스마트폰도 그게 들어있거든요. 대신에 책을 입력을 해야지, 글자를. 입력을 해서 보내주면은 그 글자를 컴퓨터가 읽어주는 거야, 기계가. 옛날 옛날에 뭐 호랑이가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미는 없지만 읽어준단 말이야. 제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필요하신다. 점자로 책 읽는 게 어렵대요.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아요. 시각장애인들은 대부분이 점자를 읽는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은 점자를 배워서 하는데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사람은 점자를 못 배워도 안 된대, 이게. 감각이 없어서 못한대. 제가 시각장애인들 대상으로 컴퓨터 강의를 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대신 이제 글자들을 대신 입력을 해줘서 글자를 해서 보내드리거든. 그러면 그분은 그거를 컴퓨터가 읽어줘. 그러면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소리를 듣는 거지, 라디오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오디오 콘텐츠 같은 것도 좋을 수는 있는데 아직은 우리한테는 어려워요, 이거는. 옛날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뭐 호랑이가 어쩌고 저쩌고 했었다 이런 얘기를 맛깔스럽게 해야 되려면 배워야 되거든, 그런 거는. 아직은 그런 건 어렵잖아요, 우리 처음 해본 사람들은요. 근데 빗소리 같은 경우는 그럴 수는 있어요. 창가에 문 열어놓으면 바람소리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세워놓고 녹음을 할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빗물이 떨어지는 거, 처마 밑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비 내리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도 있어. 우산 쓰고 지나갈 때 우산에 비병을 떨어지는 소리 있잖아. 사사사삭 터지는 소리 그거. 그걸 녹음해도 좋아요. 근데 너무 소리가 강하면 시끄러운데 잔잔하면요 참 차분해지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우리가 이제
준비할 게 많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아까 USB 메모리 복사는 다 하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 있는 분도 녹음이 이거 복사가 다 됐으니까 이거 사용하는 방법 저 알려드릴게요. 자, 키네마스터는 아까 다 설치하셨죠? 그렇죠? 그럼 키네마스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키네마스터를 실행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새 프로젝트 하고 뜰 거라고. 그 저는 밑에 기존에 작업하던 게 몇 개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여러분 이게 없을 거란 말이야. 한 번 안 하신 분들은 없을 거란 말이야, 이게. 이거는 뭔가? 잠깐만 볼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달고나가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인데 이거는 강릉에 갔을 때 바닷가에 가서 이제 이렇게 바닷가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파도 치는 거 파도라고 하기는 그런데 하긴 파도는 파도죠. 이거를 촬영한 거야. 여기다가 이제 뉴스 시간처럼 뉴스를 움직이는 것처럼 여기 효과음을 넣은 거야. 오늘의 주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뭘 하는 거를 이제 여기다 연습하던 건데 이건 망친 거고 연습하다가 이제 한 것뿐이고 이건 뭐지? 아, 제가 이제 어디 강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 글씨를 이렇게 멋있게 써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글씨를 이렇게 이제 사진 찍은 거를 연결을 해서 영상처럼 이어 붙인 거예요. 내용은 없는 건데 그냥 그림이 좋아서 글씨 쓴 게. 글씨 잘 쓰는 것도 복이더라고. 전 글씨 잘 쓰는 게 소원이에요.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속상해. 그럼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이제 뭐 이렇게 뭐 신상 명세 적어서 가져오라고 하면 이제 제가 글씨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창피했어서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다행히도 요즘 컴퓨터로 하니까 제가 서류를 다 컴퓨터로 만들어서 인쇄해서 보내드리지. 전 어릴 적에 일기 써서 내라 그러면 혼나는 게 뭐냐면 일기를 못 쓰고 잘 쓰는 게 아니라 글씨 못 쓴다고 혼났거든. 넌 글씨를 그 발로 썼냐? 발로 써도 그보단 잘 썼을 것 같아. 근데 진짜 글씨를 못 썼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를 누르면 얘가 가로로 변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16대 9. 이게 넓게 넓게 이게 16대 9거든요. 우리 모니터 화면처럼 보는 게. 눌러야 될지 모르는데요. 아, 저랑 화면이 좀 다르죠? 잠깐만요. 저랑 여러분이 화면이 좀 달라서 그런데. 이게 인정과요, 무료인가요? 그러면 뭐를 허용하겠냐 물어보면 허용이라고 하셔야 돼요. 네, 새 프로젝트 누르시면 돼요. 16대 9라고 나오나요? 네. 그럼 그래서 만들기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근데 이름은 나중에 입력해도 되고 16대 9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6대 9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16대 9. 뭐 고급이라는 거 안 눌러봐도 상관없습니다. 16대 9로 놓고 밑에 만들기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가로로 변해요. 이렇게 가로로.
이 가로로 변해요. 다시 해볼게요. 저는 예전부터 사용하던 화면이라서 여러 번 화면이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키넷마스터를 실행하면 어떤 템플릿을 사용하냐는 걸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더하기 밑에 만들기라고 있거든. 그거 누르시면 돼요. 만들기 누르시면 네, 새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예. 네. 그러면 거기에서 잠깐만. 지금 이 스마트폰하고 컴퓨터가 연동이 깨졌어. 잠깐만. 자, 새 프로젝트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물어보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대신에 16대 9로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6대 9가 우리 모니터나 텔레비전처럼 가로로 되어 있는 화면이에요. 밑에 만들기를 누르시면 돼요.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화면이 가로로 변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미지 에셋, 동영상 에셋은 이 키네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미지 에셋과 동영상 에셋을 하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카메라. 카메라 보이세요? 카메라? 이거는 여러분이 스마트폰 안에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이나 영상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이 밑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사진들이에요. 사진들. 이 스마트폰의 사진이 여기저기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저기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카메라서부터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 동네예요. 카메라를 가보면 이렇게 사진들이 있고 사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찍으신 사진들이 있고 영상들이 쭉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 X 누르면 돼. X 누르면 되고 그럼 저처럼 이렇게 변하나요? 요거 미디어라고 있어요. 미디어. 미디어 누르면 다시 아까처럼 떠요. 이렇게. 여기 동영상 에셋 눌러보세요. 동영상 에셋. 저는 뭐 이렇게 10 이런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은 다르죠. 저랑. 저 이거 공짜로 받아왔어요. 공짜로 받아놓은 거고 여러분은 이게 없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받아놓으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 기와집 그림이 있어요. 기와집 그림. 에셋 스토어라 그래. 에셋 스토어. 에셋 스토어. 이거 누르시면 여기 되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시다가 이게 프리미엄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프리미엄. 이건 돈 내고 쓰는 거예요. 돈 내고. 그래서 저는 돈을 내고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간이 지나면 이제 돈 안 내고 쓸 건데 3D 배경, 매직 오버레이, 그래픽 배경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매직 오버레이를 눌러보시면 3D 나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고 한데 그래픽 배경 가면은 일기예보, 축구경기장, 뭐 수중 이런 거 있을 거란 말이야. 별입자 이런 거, 별입자. 별입자를 눌러보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하늘의 별이 떠있는 것처럼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영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운로드하면 돼. 공짜야, 공짜 이런 거는. 여러분 영상을 만들 때 밤하늘을 찍으려고 했더니 밤하늘을 찍기가 어렵거든. 그럼 이런 걸 공짜로 쓰면 밤하늘처럼 얘를 쓸 수가 있는 거지. 다운로드 누르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요. 이렇게. 돈 안 드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되돌아가면 돼요. 되돌아가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인트로.
인트로 이런 거 있네. 이런 거 뉴스 인트로 지구 이런 거 있어. 지구. 지구 같은 거 눌러 보면은 여기 플레이 가운데 플레이를 누르면 이건 별로다. 이건 별로야. 뭐 소셜? 소셜도 있고 여행 풍경? 여행 풍경 이런 거 눌러보시면 세부? 그 세부 여행지 거긴가 봐. 세부라고 하는 여행지가 있잖아요. 외국에. 거기서 촬영한 영상인가 봐. 예를 들어 내가 어느 바닷가에서 놀았던 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바닷가에서 찍은 게 없으면 여기 가서 이런 세부 동영상을 하나 받아요.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거. 바다 좋지? 나 여기 가서 놀다 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필요하면 이거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 그러니까 특수 요구가 뭐 종류가 많아. 여기 혼합 배경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건 비디오예요. 비디오.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지금 3D 배경서부터 혼합 배경까지가 이게 비디오고요. 왼쪽에 보면 여기 비디오 위에 보면 별 그림 있잖아. 별 그림. 이건 클릭 그래픽이라 그래. 클릭 그래픽. 그냥 위에 보면 이 콩나물 음표 있잖아. 콩나물 음표. 이거 음악이야. 음악. 음악. 이런 음악 같은 거를 내가 필요하면 여기서 꺼내 쓸 수가 있는 거야. 다 다운로드 하지 마시고 들어보다가 마음에 들면 하시면 되고. 여기 있어요. 이거 콩나물 음표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는 이제 효과음이야. 협조. 이건 뭐냐면 보세요. 이거 지하철은 뭘까?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 같은 거 이런 거. 이건 기차 소리. 이건 시골 소리래. 시골 소리. 바람 소리 있다. 바람 소리. 이런 소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계곡 소리 이런 거. 이게 마음에 들면 이걸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계속해서 설명드릴 거니까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요. 오늘 가시면 이 에세토 기와집 그림 눌러가서 저 위에 스티커 있어. 스티커. 하트 그림서부터 종류가 많거든요. 여기 있는 거 한번 쭉 구경해 보세요. 구경하는 게 일이야. 그리고 요거 요거 이거 닫으면 되니까 빠져나가 닫으시면 되고요. 오, 반가운 소식 하나 들렸네. 제가 이제 강의하겠다고 이력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합격했대. 면접하러 면접받으러 오려는데 이건 뭐 집에 가서 천천히 찾아봐야 되겠다. 자, 보세요. 키네마스터 가시면 다시 보여드릴게. 새 프로젝트 들어가서 여기 여기 새 프로젝트 들어가서 만들기 누르면 저 위에 기와집 그림 있다 그랬죠. 기와집 그림에 가면 이 왼쪽에 여기 여기 제일 위에 콩나 음표 위에 하트가 있거든. 그게 스티커야. 스티커.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는 몰라도 스티커 종류가 텍스트도 있고 모션도 있고 액션도 있고 기념일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렇죠? 이 스티커는 뭐냐면 우리 카톡권에 이모티콘 같은 거 있잖아. 종이 그림 같은 거 있는 거. 그런 거를 이 영상에다 붙일 수가 있어요. 이런 반지 그림이나 이런 초그림 같은 걸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종류별로 한번 구경해 보시고 그런 거로만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걸 갖고 다 일일이 해 보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가서 숙제가 두 가지야, 두 가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볼 건지, 딱 확정지라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려동물의 일상을 촬영할 수도 있고, 식물이 자라는 장면을 촬영할 수도 있고, 다음에 여행을 다니면 여행지에 가서 촬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번 이제 명절 기간 동안 뭘 하나 찍으시라고, 사람은 찍지 말고, 사물이나 식물이나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햄스터 키우시는 분 햄스터를 찍으셔도 되고 해서, 우리 그 단톡방에다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것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USB 메모리 항상 갖고 다니시다가 제가 이제 그때그때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